수원 미래발전연구소 김희겸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33년 3개월을 했습니다. 경기도 도시군 행정안전부 중앙에서 근무했습니다. 33년 동안 제가 한 분야를 말씀드리게 되면 가장 오래 했던 분야가 경제 분야, 다음 복지 분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난안전 분야입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경제 쪽에는 IMF 당시에 사주 LG 필립스 유치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장 또 중앙에서 복지업무 담당해서 지금 동의 주민센터의 명칭을 바꿨고 동을 주민들의 복지문화 공간으로 돌려드렸던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 이부사에서부터는 재난 업무를 많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를 보게 되면 재난안전 전문가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제일 아픈 일이긴 하지만은 2014년도에 세월호 사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경기 이부사를 했었고 세월호 당일날 안산시청 또 다른 고등학교를 거쳐서 흥목항에 있는 목포에 내려가서 4월 16일부터 5월, 6월, 7월 초까지 안산의 세월호 분향소 설치가 끝날 때까지 그 업무를 계속. 제가 태어난 고향은 인근에 있는 화성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찍 수원에 이사와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인계초등학교, 수원북초등학교, 유신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수원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수원에서 자라고 보면서 수원에 대한 답답함을 느꼈다고 할까요? 수원은 정조대왕의 개혁정신이 깃들어 있고 또 삼성전자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곳입니다. 멋들어지게 첨단과 전통에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옆에 여신들 하셨지만은 제가 보기엔 조금은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수원을 조금 더 멋있는 곳, 매력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좀 더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현실에 반영할 것인가 고민하기 위해서 수원 미래발전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정교만 있을 것인가, 전통만 갖고 살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거든요. 현대에 맞춰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안고 있는 수원의 문제는 가장 큰 것이 너무 과밀한 도시라는 겁니다. 도시는 적정한 수용 인구와 복지, 경제, 문화, 공원, 여가시설 다양한 분야들이 저렇게 균형을 맞춰야지만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121평방킬로미터 이곳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120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조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인구 밀도상으로 보게 되면 서울 부천 다음에 전국 3위의 인구 밀도를 갖고 있는 과밀한 도시입니다. 일반 시 평균의 16배가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교통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반면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원시 예산이 금년 본 예산의 경우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죠.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가 하기 힘든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나니 복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충분하게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 나누는 거 필요하지만은 나눌 걸 만드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시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 유치에 신경을 쓰고 사진을 만드는 데 제약을 받습니다. 인근 화성이나 용인은 성장관리권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의 기업은 산업단지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고양시의 경우는 공용용지가 전혀 없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도 수원보다도 공용용지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가 산업단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는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편이 있는데
첨단 복지 시설 내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거기서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수원의 경우에는 주변에 대학이 많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에 좋은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있는 교수 인력들, 또 젊은 청년들, 또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을 일자리 만드는 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 인근 서울이나 화성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한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원 광이라는 도시죠. 사실 빈 땅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수원에 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수원 비행장 당장 해결은 쉽지 않겠죠. 또 이건 앞으로 수원에 대한 큰 보고고요. 또 권성구청 앞에 빈 땅이 있습니다. 그 축이 연결돼가지고 성대 앞에 그린벨트가 있고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그동안의 공공청사 이전 문제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 문제 심각합니다. 청년은 미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저는 현재의 주인이기도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8년생, 59년생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의 경우에 불과 27만 2300만 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구 출산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0.84,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앞으로 청년이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또 아이들 낳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더 이상 지속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30년 어떻게 버텨날 것인가 무척 중요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청년들 인구수는 적지만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가장 중요한 그런 인구 구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원에서 일자리 갖고 또 당당하게 내일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일자리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금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한 3년 정도 이자 걱정하지 않고 상황 걱정하지 않고 안정된 재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창업하는 데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낼 때도 투자 비용을 하듯이 청년들이 일자리 만드는 예산, 예를 들면 200원 했다.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전 자격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시의 금고,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2차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는 시가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이자 보전만 의존하는 은행들은 없거든요. 혹시 갚지 않을 수 있을 경우는 어떨 거냐 이런 거 걱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에 대해서는 전 시가 책임지고 못 갚을 때는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다 빌려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10억을 빌린 사람들은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만은 1천만 원, 2천만 원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갖고 투자할 수 있다면 충분하게 일자리 만들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업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공간도 마련해야 될 거고 체계적인 기술 개발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것을 한다면 우리 수원에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단순히 공공근로적인 성격이 아니라 우리 곳곳에 좀 쓰레기 많은 곳들도 있고 도시를 아름답게 가꿔야 될 그런 분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최저임금제 이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좀 더 고민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파트타임 형식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저의 경우에 또 정년퇴임 하신 분들 중에 공직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언론이나 외교, 국방 충분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돈도 돈이지만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력을 가지고 컨설팅 할 수 있는, 자문력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해는 여백이 별로 없습니다. 남아있는 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남아있는 것은 전 비행장 땅이 있습니다. 건설구청 앞에 땅이 있습니다. 농촌지능청이라든지 농업시설들, 다른 시도로 이전한 공공용지들이 있습니다. 성도 앞에 신경부지 있습니다. 이 땅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 또다시 아파트 진다고 하면은 손해 미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손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산업 유치해야 됩니다. 바이오 산업이 유치가 돼야 되고 IT 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실제 당장 급했다고 해가지고 또 아파트 짓고 도시형생활 주택 짓고 그러면은 조선의 미래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테크노밸리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했습니다. 동탄의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한계처럼 개발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지갈 때 충분한 땅 주진 않았습니다. 수원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수원은 단순한 서로 이성 도시도 아닙니다. 경기 남북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군공항이 저는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전한다고 믿습니다. 이 군공항 부지, 수원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 산업 도시, 또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의 문제는 균형 발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균형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리적 균형 발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 공간 창출해야 됩니다. 여가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복지 혜택 줘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40여만 명이 외부로 출퇴하는데 수원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재정이 충당이 되고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업 유치, 일자리 만드는 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문제입니다. 청년들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미래에 비전이 없습니다.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하고 결혼한 사람들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왔습니다. 이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원이 갖추고 있는 가장 좋은 잠재력 중에 하나는 수원에 대학이 많습니다. 아주대, 경기대, 성균관대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대학들이 있고 또 인근 화성 용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원에 갖고 있는 대학과 우수한 교수진, 대학이 갖고 있는 시설, 청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창업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정책들 하나하나 꼼꼼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수원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만 가지고 되지 않고 전문가 그룹들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것이 대학입니다. 수원에 우수한 교수 인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창업 보육 공간들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경기대 광교랑 같이 있죠. 광교 서울로 되어 있는데 경기대 부지에 저희 건물 짓고 그것이 기업 지원 시설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산학연이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들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첨단 기업들, 대학들, 연구소들, 연구소 경기도에 있는 시설들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그러지만 융합기술원도 있죠. 경과원 아직 있습니다. 이런 연구시설들, 대학, 학생들 충분히 머리 맞대고 생각되면 대학 내에 사업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청년들이 애를 느끼는 거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들, 기술 개발,
마케팅, 또 이 실패를 경험했던 경험 있는 사람 와서 컨설팅 해준다면은 청년들이 조금은 더 도전하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는 특례시가 됩니다. 이제 수원시는 일반 시가 다른 특례시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시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시는 일자리가 넘치고 또 복지가 촘촘하고 매력 있는 도시,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또 교육하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 정치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좋은 도시, 매력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원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에도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